촛불로 상징되는 광화문 광장에 대형 태극기가 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이었다. 저들의 음모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탄핵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들은 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태극기를 든 그들은 촛불 광장에 강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었다.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시민들이 하고 있다라고 색깔을 이렇게 빨간색을 뒤집어 씌워서는 저렇게 매주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두고 촛불과 태극기는 서로에게 다가가지도 그렇다고 물러서지도 않는다. 기어코 충돌이 벌어졌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시비가 붙은 것이다. 아 쳐봐! 쳐봐! 아 쳐봐! 그래? 쳐봐! 깜패야! 쳐봐! 왜냐고? 쳐봐 임마! 아 올라가! 차단입니다. 올라가세요. 아니, 네. 박근혜가 뭐 했다고 지금 오 지지하고 하냐고요? 아유, 에? 아 새끼 뭔 죄야? 아 우리나라 새끼가 못 들고 있는데 이게 뭔 죄예요? 새끼 든 놈들 다 죽인 거야. 어? 이런 역자 같은 X들 말이야. 어, 찍지 마라고. 그들은 자신들의 태극기로 촬영하는 취재진을 위협하기도 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불붙은 촛불과 태극기의 여론 전쟁. 탄핵 인용인가 기각인가. 둘로 나뉜 대한민국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탄핵 재판 13차 변론이 열린 2월 14일. 이른 아침부터 헌법재판소 주위에는 시위가 한창이었다. 대통령이 탄핵된 후로 저는 일생생활에 단 한 번도 기뻐본 일 없고 동창이고 뭐고 가족 간의 모임조차도 절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100% 정의가 살아있다면 100%가 아니라 1000% 탄핵은 기각돼야 되고. 그들은 국정농단의 주역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저는요, 헌재에서 재판 과정을 다 본 결과 기획된 살인이라고 봅니다. 누군가가 이것을요 기획했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여자는 돈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돈이 많은 여자인데 고영태를 알게 돼갖고 이 난장판이 된대요. 최순실 게이트를 세상에 터뜨린 주인공 고영태. 그런 그가 이제는 국정농단의 진짜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고영태가 최순실의 사기친 거예요. 사기 사건이에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아니라 고영태 게이트. 그잖아요. 사실 맞잖아요. 고영태 게이트 아닙니까? 지난 11월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진 일명 고영태 녹취 파일이 그 증거라는 것. 내가 저기 제대로 뭐 부사무총장 그걸로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무총장 자리에다가 딴 사람 앉혀놓고 뭐 거기 뭐 다 우리가 장악하는 거지. 녹취 파일 속 고영태와 주변 인물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이 재단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고 최순실 게이트를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소장이 진은혜고 박근혜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걔한테 받을 게 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제가 박근혜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죽이는 걸 해가지고 딴 쪽하고 얘기하는 게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은 그림 뭐냐면 네. 이렇게 틀을 따따따따 한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네. 날아가면 네.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나는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예요. 고영태의 녹취 파일을 근거로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순실이 아닌 고영태가 국정농단을 벌였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최순실이 대통령과 가지고 있는 그 오랜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최순실을 이용한 사기극인데 본질이 사기냐 국정농단이냐 이거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고
가꾸면서 사안의 진상이 다른 각도에서 파악되고 밝혀졌기 때문에 밝혀져 나가고 앞으로도 더 그럴 것이기 때문에 기각되지 절대 인용이 되지 않습니다. 최순실 아래에서 K스포츠 재단의 사업 기획안을 작성했던 박헌영 과장은 대리인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제가 썼던 기획안들 다 모의해서 만든 거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썼던 당사자고요. 제가 만든 기획안인데 최순실 씨가 시켜서 만든 거지. 그걸 고영태 씨가 시켜서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뭐라고 저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좌지우지합니까? 한마디로 자기 얘기하는 거에 잠깐 반론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본인들이 어떻게든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코너가 다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든 좀 빠져나가게 보기 위해서 그 찾는 핑계라고 생각을 하죠. PD수첩은 약 2천여 개의 녹음 파일 가운데 일부를 입수했다. 그 가운데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약 3시간 30분 분량의 파일을 분석했다. 고영태와 주변 인물들의 대화 내용 가운데는 오히려 최순실의 국정 개입 정황과 대통령과 관련성을 입증해주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그때는 이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못해. 진짜 뭐 하는 결정도 뭐 표시하나 연습문 표시하나 하나 거쳐서 여기서 수정 보고 그리고 늦게라도 다 업데이트하고 어떤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뒷 배경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만나서 무조건 사장님 뭐 했던 원리고 VIP가 신임해봤자야 신임해봤자 VIP가 천에 좀 들은 그냥 수장 말 한마디 다 따내는 거야. VIP가 믿는 사람은 수장밖에 없어. 최순실이 주요 인사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물론 재단 설립 당시 기업의 출연금이 자발적이라는 것은 명분뿐이라는 대화 내용까지 있었다. 처음에 그게 이제 정부에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 왜냐하면 300억 해가지고 정부 말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건 자발적인 건 아니지만 명분상으로는 자발적으로 300억씩 되었고 했다. 이게 현 정부의 업적이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저는 그 잡은 거 프레임을 잡아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국가 예산도 마음대로 전행하고 빼먹고 뭐 공익재단도 마음대로 장악해가지고 자기들 손에 주물러가지고 사익을 추구하고 그렇게 만만한 사회적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이. 고영태와 최순실의 사적인 관계가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시스템은 그럼 누가 만들어낸 것인가? 또는 일개 개인에 불과한 고영태가 그 탐욕을 부리면서 이렇게 엄청난 국정농단 그 결과들을 만들어낸 것. 이 시스템은 그러면 누구의 책임으로 해봐야 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녹취 파일 공개 검증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에서 탄핵 선고를 앞두고 녹취 파일을 무기로 시간 끌기와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 사건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첫 계기가 고영태 씨가 이제 한 언론사에 이 사안을 제보하고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증인이 비도덕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도덕성을 흔드는 측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미룸으로써 탄핵을 깨서 대통령을 벗어나게 하자라는 그런 저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 대리인단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하는 그런 그룹들의 전략이 있다고 봅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 후 3개월. 광화문 광장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탄핵 인용을 바라는 마음으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중엔 나이 지긋한 분들도 있었다. 광장의 천막에서 지낸 지 벌써 100일째라고 했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해서 주무시는 거예요? 네. 당장 필요한 살림살이만 겨우 갖춰놓고 살고 있었다. 이거 켜야 돼. 그게 뭐예요? 이거 충전기, LED 충전기예요.
충전해서. 이게 전기가 없으니까. 네, 전기가 없어서 이거를 해야지 아. 화나거든요. 여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텐트 치고는 상당히 잘 해놨죠? 네. 그래도 여자라고 이렇게 거울도 해놓고. 뭐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그럼 계속 있으실 생각이세요? 네네, 계속 있을 거예요.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엄동설한 겨우 내내 광장에서 머무르며 힘든 생활을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 나이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거진 연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었고 제가 사죄하는 제 후손들한테 정말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제가 거기 일조를 했잖아요. 어휴, 요하네. 천막살이 3개월째라는 홍종인 씨. 그는 일주일 가운데 6일을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지내고 있다. 진짜 이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저도 노동자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그 진실, 진실에서 진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게끔만 해주면은 저희들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탄핵 심판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희망을 품고 지금까지 버텨온 광화문 촛불은 당연히 탄핵 인용이 될 거라 믿고 있다. 뭐 고용태가 어쨌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국민이 만들어준 주권을 대통령과 또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사유화해서 나라를 이렇게 흔들었다라는 데 대해 분노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사회가 또 나라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광화문 광장에서 채 1km도 떨어지지 않은 서울 광장. 이곳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 즉 탄기국 사람들이 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지난 12월 11일 박사모 등 36개의 보수단체가 연대한 조직이다. 비장함마저 감도는 이곳에 유난히 군복 차림의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 전시예요.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그냥 우리 그렇다고 해서 총괄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촛불 시위들이 우리 태극기 바람에 꺼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통치를 하는 건 뭐 통치 행위로서 합당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사익 추구를 해가지고 공동체가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헌법에서 아예 못 박아놨잖아요. 뭐 여적죄라든지 외환죄가 아니면 아주 폭넓게 그거를 통치 행위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 탄핵은 대한민국 국시에 대한 도전이요. 법치에 대한 도전이며 나아가 인간성에 대한 도전이고 더 나아가 신에 대한 도전이다. 서울광장에 자리 잡은 탄기국 상황실. 대형 텐트 안에 온갖 생활용품들이 가득했다. 이것을 찾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낸 기증품이라고 했다. 여기는 네. 어디서 돈이 나오질 않아요.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머니 돈 풀어가지고 현금 넣고 물품 사오고 해서 꾸며지는 네. 데가 여기예요. 네. 네. 어느 놈들처럼 돈이 뭉태기로 나와서 쓰는 데가 여기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모금함을 해서 또 이렇게 후원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또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거하고 질적으로 틀린 거 아닙니까? 저긴 행사 자체가 기획된 행사고 여긴 자발적인 행사인데 그걸 같이 촛불하고 이거 비교한다는 거 어불성설이에요, 그거는. 서울광장 역시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고 있다. 그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고 했다. 계세요? 잠깐 들어가도. 예, 들어오세요. 아, 네네. 막 끊을게요. 진짜 진짜 너무너무 우리 대통령이 불쌍하고 같은 여자로서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왜 그렇게 여자 대통령, 그 바른 대통령을 내 마음하고 똑같은 대통령을 그렇게 그렇게 못 살게 하고 난도질을 하냐고요. 우리가 집에서 일이나 해야 되고 애들이나 돌봐야 될 사람들이 이거 영하 14도 날 여기서 잤어요. 우리가 여기서 잤어요. 영하 14도. 여기 얼음이 깡깡 얼었을 때 집 놔두고. 우리 박 대통령을 무정부패한 사람들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아닌 줄 내가 목숨 걸고 알 수 있어. 왜 그러나 하면은
대통령 이론도 안 먹었어. 그들은 자신들의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노숙 생활을 감수하고 있었다. 양쪽 진영이 노숙도 마다하지 않는 동안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양측은 대립하고 있다. 국회 소추인단 측이 주장하는 대통령 탄핵 사유는 최순실 등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에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지금 나왔듯이 공무상 비밀을 그냥 뭐 한두 개를 뭐 누설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70~80개 정도가 공무상 비밀이 빠져나갔고요. 최순실은 그저 참고위원에 불과했지 이 사람이 무슨 연설에서 무슨 내용을 좌우하고 한 거 아니고 서민의 감성적인 표현은 그것에서 극히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한 것에 불과하는 것이지. 대기업을 이용해 특정 재단에 지원을 요구했고 해당 기업에 대가성 특혜를 제공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 삼성이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한 대가로 삼성물산, 제일물산의 합병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금융조회 결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돈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에게 건너갔느냐. 한 푼도 건너간 것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도 대통령 탄핵 사유로 거론되고 있다. 단원고 학생들이 타고 있었으면 다른 데보다도 더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누구 책임이냐. 이거는 결국은 유병은 선조, 그 선조의 책임이다 이거죠. 이게 어떻게 대통령 책임이 될 수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골든타임에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구조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이 탄핵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2월 11일 한동안 주춤한 듯 보였던 촛불 주말 집회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탄핵에 계속 밀린다고 하니까 촛불 집회에 참여하려고 나왔는데 촛불이 조금 맞불과 대치하면서 좀 바람이 많이 식었다라는 분위기가 조금 있었는데 겁이 많이 나서 나왔어요. 사실 진짜 퇴진이 안 될까 봐. 또 요새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날씨가 아주 춥다고 해서 뭐 조금이라도 제일 추울 때 제일 힘들 때 마음이라도 더 하고자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결국 2월을 넘기게 된 상황에서 3월 내 탄핵 인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기가 뛰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고 당연히 인용이 돼야지만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탄핵이 인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인용이 돼서 지금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대외 정책 같은 경우 외교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헌재는 탄핵하라! 헌재는 탄핵하라! 2월에는 최순실 국정농단이 드러난 이후 매주 광화문을 메우고 있는 사람들. 탄핵 인용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같은 날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꾸준히 세를 불려온 탄핵 반대 측의 집회가 있었다. 태극기 집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 소위 애국 보수들의 결집이었다. 최근 보수 집회에 참가하는 이들이 돈을 받고 동원된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실제 집회에 나가면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이들도 일부 있다고 했다. 지난번에 탄핵할 때 있죠? 네. 탄핵할 때 그 새누리당 그 앞에서 모일 때 그때도 거기까지 가셨어요. 탈북민들은 2만 원. 뭐 한국 사람으로 이제 오는 사람은 5만 원. 추운 날 좀 더 받고.
한때 집회에 참여할 것을 제의받은 또 다른 제보자를 만났다. 그는 국가 유공자이기도 했다. 이렇게 이런 유혹을 온다 말이죠. 이렇게 같이 하자. 그리고 또 약속을 해요. 야, 이번에 해갖고 잘 되면 저기 그 수당을 올려주겠다. 우리가 수당이 20만 원 받아요. 그 참전 수당을. 그러니까 그게 국가에서 주니까 고마운 땅에서 이제 오라가면 그 마지 못해서 가고. 그래서 동원시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목사인 그에게 또 다른 제안도 있었다. 요건 받았지. 동원을 좀 시켜달라, 노숙자들. 아니, 점심값 주고 우리가 후원해 줄 테니까 사람 좀 동원해 달라고. 야, 우리 그럼 몇천 명 모이고 몇백 명 모인다는 걸로 해서 차량에서는 그는 엑스트레로 나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탄핵 기각 집회 사람들은 자발적인 참여라고 주장했다. 여기 오면은 속이라도 부러져요. 어? 억장이 부러지는 이 가슴이 10년 묵은 지층, 100년 묵은 지층이다. 젊은 거 여기 와서 그런 심정 갖고 여기 와서 이 어르신들이 엄동설 안에 이렇게 수고하시는 거지. 어디 누가 돈 받고 뭐 시켜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에? 동원돼서 내가 돈을 받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갈 때마다 몇만 원씩이라도 몇천 원씩이라도 갖다가 저 통에 넣고 또 일부는 그 입금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아니 어쩌자고 그걸 동원돼서 돈을 받았다 뭐 억울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내가 당하고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 대통령이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아마 왜냐면 불쌍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깨끗하세요. 네, 저희들이 뽑았지만 그는 자식도 없고 대통령 자식도 그래서 돈 먹는 분 아닙니다. 뭐, 모든 국민들의 뜻이 박근혜를 탄핵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될까 봐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라는 걸 꼭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서는 탄핵 반대를 넘어 계엄령 선포를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구호도 있었다. 계엄령을 선포하면 그거는 더 국가적인 위기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군이 일어나가지고 또 경찰들도 그냥 뭐 한쪽 귀로 한쪽 귀로 듣고 언론에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군에서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임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탄기국 측은 지난 11일 탄핵 기각 집회에 무려 210만 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그들은 촛불보다 많은 숫자가 참여했다며 여론이 바뀐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말 탄핵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높아졌을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2월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81%. 그리고 최근 조사에서 수치는 다소 낮아졌지만 탄핵 찬성 여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탄핵 기각 집회 주 무대에는 여당 정치인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그들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라 탄핵 기각의 바람을 주도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었다. 가장 큰 박수는 친박 김진태 의원에게 쏟아졌다. 여러분, 이번에 탄핵이 기각되면 저희들 할 일이 많습니다. 예! 이 검찰 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도영태 구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탄핵 사유가 없는 탄핵이었습니다. 아주 부당한 탄핵이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탄핵을 찬성했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탄핵 반대 집회의 모습을 드러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 와서 다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성도 읽어보고 또 변호인들의 그 변론 요지도 읽어보고 쭉 제가 살펴보니 우리 대통령이 뚜렷하게 탄핵돼야 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 새누리당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지금 헌재에서 이렇게 지금 재판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기각을 외치는 태극기 집회에 나간다는 것은 국정 안정은 상관없고 정치적 이해에 매달리는 집권당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화문 촛불 집회 역시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특히 대선 전국을 앞둔 지금 촛불과 태극기로 대변되는 양측의 여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 국회입니다. 민심이 현장에 어떤가 바라보는 건 국회의 기본 임무에 속하는. 그러나 국회를 비워놓고 거기에만 매달린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민심과 민심이 충돌하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이걸 수렴해서 해결하고 답안을 국민에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유총연맹이 바른 이용호선은 이 대법원 탄핵을 둘러싼 양측은 모두 집회에 많은 수가 참석할 것을 호소했다. 3월 1일 날 저기다 100만 명을 소리가 여러분들 많이 모시십시오. 그들은 탄핵 반대의 위세를 보여주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양 진영은 참여 인원이 많을수록 그것이 여론이 되어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동안 끄는 소등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법적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인용해라 기각해라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에 따라서 어떤 압력을 가하는 것. 이건 헌법재판소의 본질을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런 압력에 따라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일단은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 있어서는 이 뭐 촛불 집회건 태극기 집회건 인용해라 기각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 1월 5일 변론에 나선 대통령 대리인단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발언의 당사자는 서석구 변호사였다. 국회 소추위원회 탄핵 사유를 반박하던 도중 북한 노동신문을 인용한 것이다. 촛불 집회가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헌법재판소에서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그가 증거로 내놓은 노동신문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민족 내부의 그 잠정적 특수관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 나온 형제의 나라, 그러니까 남쪽을 형제의 나라로 지칭했다는 것 자체가 북한식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고 보면 되겠고 호남조선이라는 말 자체도 쓰지 않습니다. 남조선이라고는 쓰도. 확인 결과 북한에서 발행한 노동신문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기사를 조작한 다음 한 우익 사이트에 올린 게시물에 불과했다. 저도 몰랐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 실질은 북한이 그런 식으로 선동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는 가짜뉴스가 아니다. 그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이런 세력, 대한민국의 반란 세력을 이렇게 이런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판결을 해서는 되겠느냐.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해야 할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변호인마저 가짜뉴스에 속아 넘어가 위험한 변론을 한 것이다. 탄핵 정국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 잘못된 정보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태극기 집회 현장에는 탄핵 반대 여론을 위주로 싣는 호의지가 있다. 그중 한 매체에서 촛불 집회 당시 경찰 버스 50대가 파손됐다는 기사를 작성했다. 과연 사실일까? 촛불 집회 때 경찰차가 파손됐는지 여부를 좀 알고 싶거든요. 촛불 집회 때요? 예, 예. 아니, 요즘 파손된 거 없는데. 아, 촛불 집회 때 파손된 차량은 없어요? 없어요. 사실과 다른 기사를 작성한 이유를 듣기 위해 해당 매체를 찾아갔다. 관계자는 스스로 인터넷 언론사라고 소개했다.
여기 탐기국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 기사를 실어준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조선일보처럼 매일 좀 찍어주면 달라 그런 요청이 엄청 쇄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을 보도하기 때문에 촛불집회 당시 경찰차가 파손됐다는 잘못된 기사 출처와 사실 확인 여부를 물었다. 대기자님이 예술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래 인터뷰하는 게 정석이잖아요. 민노총과 퇴진 대책 행동인가.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폭력 행동하는 사람도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 행태가 한 번도 폭력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쭉 저질러 습성에 급증적으로 그 코멘트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이와 유사한 글은 인터넷에서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장 사진도 실렸다. 확인 결과 해당 사진은 촛불집회 사진이 아닌 2015년 11월 14일에 촬영된 것이었다. 진실과는 별개로 가짜뉴스는 더욱 널리 퍼지고 있다. 가짜뉴스의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박 대통령의 딸이라는 소문과 세월호 당일 굿판을 벌였다는 실체 없는 이야기도 떠돌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나쁜 쪽으로 갔습니다. 굿을 했다든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정유라에 대해서 딸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품격 떨어지는 얘기만 죄송합니다. 아, 정말 참 끔찍한 거짓말도 민망스럽게 그지 없는 얘기들이 요즘은 그냥 그냥 뭐 아무것도 그냥 아닌 것 같이 여론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 자기가 또 지지하는 정당이나 단체나 개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걸 퍼뜨려서 사람들이 그걸 사실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즉 현재 우리나라 상황만 보면 정치적인 이유예요. 거의 한 90% 이상이.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들 대부분 기존 언론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아니 이거 지금 뭐 할 거야? 저 보도도 안 해주는데. 다 거짓말 하잖아요. 제 뉴스 듣고 그 채널에 MBN, TV조선 나갈 무르가 이래 된 거야 지금. 언론 거 정상화 다 파면시켜. 우리 동네 어디서 왔어? 소속을 밝혀 소서. 빨리 촛불에 가 찍어. 특검 수사 결과 정호성의 녹취록과 안종범의 수첩 등을 통해 비선실세 국정농단 증거가 쏟아져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특검 조사는 물론 드러난 증거들에 대해서도 불신이 높았다. 검찰을 믿을 수 있나요? 검찰이 자기들 유리할 대로만 몰고 가는데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저쪽에 다 접수된 거 아니에요? 그거 밝혀진 게 없는데? 그건 전부 거짓말을 해, 거짓말. 돈도 아니, 어디서 들었어? 그건 전부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 거짓말이지, 전부 저 짜내가지고. 뭐 농만 한... 이들이 탄핵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곳은 다름 아닌 SNS였다. 기존 언론은 믿지도 보지도 않는다고 했다. 지금 언론, 신문, 방송하고 같이 짜서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미 SNS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다 들었기 때문에. 방송이 많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다른 편파가 아니고요. 독재 방송입니다.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치니 카카오톡 친구가 한 3,000명 됩니다. 예, 다 보내고 나도 보내기도 하고 서로 공유하고 이랍니다. 문제는 탄핵 정국에서 검증 안 된 가짜 뉴스들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여론을 조작하며 때론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저희 어르신들로 보이는 분들의 카톡이 계속 오거든요. 한 뭐 4, 50통 이렇게 넘어가면 일반 사람들은 사실이니까 이 정도 뿌리겠지. 이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뿌리는 거에 동참을 해요. 나도 이제 뿌려야지. 그러면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와요. 이 사람들한테는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본인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믿음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확증하려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정보를 찾는다거나 혹은 뉴스를 읽을 때
본인의 신념과 맞는 부분에 주의를 더 기울이고 그런 거를 찾으려는 경향이 확인되겠죠. 탄핵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촛불집회 측은 헌법재판소에 인용을 촉구하는 엽서를 보내고 탄핵 반대 측은 탄핵 기각의 정당성을 담은 신문 형태의 홍보물 배포에 힘쓰고 있었다. 동묘, 동대문 이런 데, 그다음에 서울역. 탄핵 결정이 임박한 지금 양측의 여론 전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근거하지 않고 그것을 과장하거나 또는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사실은 범람하고 있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사실은 뭐 대통령도 상처를 받고 있고 반대 측도 상처를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촛불 집회를 지지하든 또는 태극기 집회를 지지하든 그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지 자신의 목소리를 냈을 때 결국은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이 결국은 우리 정치에 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태극기 집회에서 등장한 구호는 종북 좌파. 그들은 탄핵 인용을 바라는 촛불과 북한을 동일시하며 국가 전복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 나라를 우리가 못 먹고 사는 이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하루아침에 이 빨갱이들이 저 나라 저거가 뒤집 몇 놈들이 뒤집어 엎어서 먹으려 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 경영을 지금 종교주한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정이 빨갛게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 촛불 집회는 아마 촛불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죽창을 들고 나와서 제2의 5.18 같은 사태가 일어났기에 제일 걱정이고 제일 두렵습니다. 촛불을 밝히는 이들은 탄핵 기각 측의 종북몰이에 반발했다. 태극기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월이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르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존중해요. 그 사람들이 인권이 그 사람들의 생각은 존중하는데 그분들의 잣대로 저희를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서 얘기하세요. 저희는 북한이랑 연관되지도 않고 저희는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하는 일,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거 그건 결국 북한을 이롭게 하는 거다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가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이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얼마나 짓밟아왔는지를 생각해보면 실제로 이거는 정말 부시대적이고 부태적인 거죠. 태극기로 대변되는 탄핵 기각 측은 노년 세대가 줄을 이룬다. 탄핵 인용을 바라는 젊은이들과 세대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약 70여일간 쉼없이 달려온 특검의 남은 조사 기간은 단 7일. 아직 특검의 과제는 남아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언제 이뤄질지 확정조차 못한 상태다. 롯데, SK와 다른 대기업 등 수사할 대상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17일,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특검의 취지 자체가 어쨌든 그 수사를 완료할 때까지 그래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왜 넣겠어요? 분명히 법률에는 30일 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총리가 그거를 승인을 안 한다? 그거는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고 보여지죠. 탄핵 심판 이후에도 특검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대선 전국에 이 특검 수사를 이용하겠다는. 아니 수사를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더 그리고 압수수색 원래 있는 것에서 승부를 내면은 얼마든지 수사할 그 시간이 있는 건데 네네. 그거 놔두고 한동안 블랙리스트가 딴 데 가서 놀고 시간 다 보내고 말이죠. 네. 거기 특검 대상으로 되지 않은 것을 수사를 하면서 네. 시간이 모자란다 더 달라 이러니까 우리가 그건 감수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여당으로서는. 하지만 여론은 단호했다. 특검 연장을 찬성하는 쪽이 반대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바라는 것이다. 마지막 키는 헌법재판소에 있다. 8인 재판관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인용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인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촛불이 사그러지고 태극기가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민심의 커다란 변화이기도 하고 나는 몰랐다. 밑에서 다 농간을 부리고 하는 건 나는 몰랐어. 그러니까 당신은 대통령직 계속 하십시오가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미 그래서 국민은 더 이상 대통령 보고 대통령직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려오라는 거거든요.
알았다면 더 웃기고 몰랐다도 더 이상 안 돼라는 거거든요. 그동안 대통령 대리인단은 증인 무더기 채택과 박근혜 대통령 출석 여부를 놓고 시간 끌기 의혹을 받아왔다. 속속 밝혀지는 사실이 왜 그런지 그 배경이 의심스럽고 캐내야지 이 사건의 실체가 발견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그때 무조건 끝내야 된다. 이런 재판이라는 건 말도 안 되고요. 3월 13일 그 운운하시는 분들은 이 사건이 시작되자마자 그 말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재판이 그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재판 어디에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서면 정리를 오는 23일까지 그리고 최종 변론 기일을 24일로 정했다. 이정미 소장 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국가적인 지도력이 상실됐다는 것은 이것은 헌정 질서의 중단이자 동시에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극복해야 될 아주 중차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날짜를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직무의 책무에 충실하는 행위지 그걸 가지고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 자꾸 지연 전략을 쓰고 하는 것이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드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탄핵 심판 절차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손해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입니다. 탄핵, 인용인가 기각인가. 대통령의 운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탄핵 정국에서 극단으로 치달았던 대립도 이제는 멈춰야 할 때. 2017년 봄. 곧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을 갖다 무조건 매도한다든지 혹은 또 그 반대로 태극기 집회 모임에서 촛불 집회 전부 다 엉터리라고 한다든지 온당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어울려 사는 것. 탄핵이 어떻게 되느냐에만 생각을 모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큰 그림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일을 딛고서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하느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가운데서도 통합할 수 있고 하나의 국가로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성장해 나가는지 이걸 더 신경 써야 될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PD수첩에서는 열악한 주거 환경, 주거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It belongs to you. Don't stop.